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세 번째 편집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은 자세한 이력 상황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뭐 마로곤 다니엘처럼 본인의 이름이나 활동명이 있지만 그건 비밀로 하겠습니다. 이 친구는 200만 이상 유튜버의 메인 편집자였습니다. 근데 저랑 알던 사이기도 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같이 일할 거고요. 편집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탑급에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나 실력이나. 근데 놀랍게도 저랑 친하다는 이유로 단가를 저한테 맞춰주겠다고 하네요. 200만 편집자를 그래서 저한테 온 이유는 이제 더 좋은 데가 지금 기회가 생겼는데 그 공백기가 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잠시 그 친구의 그 월급주가 되었습니다. 자기야 나 방금 왔는데 오펜모. 임시 고용 치고 스펙에 다다한 거 아니요? 그래서 실제로 저희 편집자들한테 그 소스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 어느 정도 나눠줬는데 저희 편집자들의 박수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던 셈이 있습니다. 근데 이 편집자는 임시 편집자예요. 닉네임은 가명 뭘로 정할까? 현재 새로 들어온 막내 편집자의 가명은 뭐로 할까? 인형 이름으로 하자. 콩순이 바비 말고 뭐 할 게 더 있나? 콩순 바비였습니다. 주주? 주주 하자. 콩순이 바비 주주. 마초베이 영상들 새롭겠다. 그 친구가 손이 빠를 가능성이 있고, 왜냐면은 이게 다니엘이나 바비 같은 경우는 다니엘하고 바비 같은 사람이구나. 바비랑 콩순이 같은 경우는 그 바나나의 팬으로 시작한 거예요, 어떻게 보면은. 그래가지고 그 이해도가 높았는데, 이 친구는 다른 데 편집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 스타일에 일단 맞추는 게 좀 급선무인 것 같아. 근데 그게 좀 깐지였어. 내가 얘한테 근데 주주야 이거 솔직히 네가 다른 분 편집자를 오래 있었는데 갑자기 내 거 스타일로 맞추려고 하면 쉽지 않지 않을까? 지금 보면 나는 그분하고 이렇게 좀 다른데. 그치 다르긴 하지. 근데 뭐 한번 만져보면 될 것 같은데?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원어나 TV의 주주입니다.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월급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럼 피자 사주세요.